예천군의 해외 연수 추태권, 저희 안동 MBC가 처음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. 피해자 인터뷰와 폭행 당시 CCTV 동영상을 단독 입수해 공개한 이정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먼저 근본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서 정말 만행을 벌였지 않습니까?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네, 그 현행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이번에도 예천군 의회 연수 목적이 살펴보면 좀 모호합니다. 선진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, 자연유산 관광 자원, 그리고 도시재생 뭐 이런 걸 보고 오겠다고 하는 건데요. 자연유산은 연수 일정을 보면 나야가라 폭포가 되는 거고요. 관광자원은 쾌백 세계문화유산 체험, 그리고 도시재생은 워싱턴 광장, 센트럴파크, 브로드웨이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공부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었고요. 일정도 여행사에서 짠 겁니다. 박종철 의원이 이번에 가이드를 폭행한 이유도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불만이 좀 쌓였다, 이런 이유에서였거든요. 공부하는 여행이 아니라 놀러 가는 여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정리를 해보면 관광을 한 일정이 빡빡해서 폭행을 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것 같은데요. 미국이나 캐나다는 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알고 있거든요. 만약에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박종철 의원이 연행이 됐다면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그래서 이 폭행이 일어났던 캐나다 현지의 형법을 찾아봤습니다.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유죄다. 또 기소될 수 있는 범죄고 형량은 최대 5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. 캐나다 현지 검사의 얘기로는요, 이 폭행으로 공무원이 연행됐을 경우에 현지법에 따라 구속청문회가 열리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이드가 연행을 말리지 않았다면, 그래서 박종철 의원이 연행이 됐다면 정말 제대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을 사안입니다. 네, 뭐 일반인이었어도 망신거리가 됐을 텐데 공무원이니까 문제가 더 컸을 것 같은데요. 지방의원 해외연수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.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? 네, 그 의원들이 제대로 선진 사례를 보고 온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. 이게 자율에 맡겨두기에는 개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. 해외연수 예산은 매년 지자체가 관행처럼 세고 있는데요. 그 지자체별로 의회 경비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예천군 의회의 경우를 보면요, 재정 자립도가 12%인데 이 해외 연수 경비는 전국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. 현실적으로 해외 연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예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예산 편성 지침에 해외 연수를 이 4년 임기 동안 한두 번만 가도록 예산 편성하라고 못 박는다면 좀 더 외유성, 이 예산 낭비는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네, 예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연수 일정을 여행사가 짜는 이런 관행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마지막으로 현지 가이드죠. 피해자가 안동 MBC에 최초로 인터뷰를 하고 동영상 화면인 녹취를 단독으로 제공을 했잖아요.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 한국 언론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최초에 이 가이드의 아내가 지역 언론에 인터넷에 제보의 글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분노를 느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안동 MBC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사가 이제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박종철 의원의 얘기 결국에는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실어서 마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데 대해서 또 한 번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을 표출을 하셨거든요. 좀 더 이 팩트에 충실하려고 했던 저희 안동 MBC에 그래서 단독으로 최초로 인터뷰를 제공을 했고 현장 9.11 신고 녹취 기록 그리고 폭행이 담긴 이 동영상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. 현재 현지에서 는요 지방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예약된 게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어서 이걸 이 가이드의 탓으로 좀 돌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. 네,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. 네, 꼭 알아야 하는 사건이었잖아요. 묻힐 수도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.